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I am Hero The Stadium을 곧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이면 I am Hero The Stadium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예매율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녹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간이 오전 11시 37분인데요. 임영웅 아티스트의 I am Hero The Stadium의 실시간 예매율은 35.5%, 그리고 예매 관객은 12만 7,345명인데 사전 예매율이 35%가 넘는 압도적인 예매율로 콘서트 실황영화 I am Hero The Stadium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전 예매율뿐만 아니라 시청률, 화제성도 굉장히 높은데요. 임영웅 아티스트가 축구로 예능의 획을 그었습니다. 굿데이터 코퍼레이션 펀덱스에서 발표한 8월 4주차 TV OTT 통합 비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조사를 했는데 임영웅 아티스트가 출연한 JTBC의 뭉쳐야 찬다 시즌 3 2주 연속 비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1위에 올랐습니다. 임영웅 효과로 뭉쳐야 찬다 시즌 3가 자체 최고 화제성 점수를 기록하면서 8위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한 주에 가장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 조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뉴스 기사 그리고 VON이라서 Voice of Netizen, 동영상, SNS에서 발생한 프로그램 관련 정보들과 누리꾼들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조사를 위해서 여러 자료를 수집을 하는데 그 중에서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자료, 화제성 점수를 의도적으로 올리기 위한 어뷰징 자료는 필터링 단계를 통해서 제외가 되고요.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자료라고 합니다. 임영웅 아티스트가 출연한 뭉쳐야 찬다 시즌 3 화제성도 2주 연속 1위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가장 화제가 됐던 건 임영웅 아티스트의 인성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임영웅 아티스트가 뭉찬 3에서도 영웅적 마인드를 뽐냈는데요.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영웅적 마인드. 유튜브 JTBC 엔터테인먼트의 미공개 안정환 임영웅이 선택한 양팀의 MOM, Man of the Match 인터뷰, 리턴즈 FC 뉴벤져스의 역 리벤지 제안 받아들이나요? 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임영웅 아티스트가 구단주로 있는 리턴즈 FC가 4-0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승리는 할 때마다 언제나 행복한 것 같고요. 라는 소감을 전하면서 빨리 들어가서 팀원들이랑 기쁨을 빨리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팀원들을 생각하는 아주 따뜻한 마음이 드러났는데요. 그리고 이제 골 넣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제가 골을 넣기 위해서 계속 앞으로 달렸는데 기회가 계속 있었는데 임영웅 아티스트가 생각하기에 본인이 많이 놓쳤던 것 같다. 스스로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무리 지쳤어도 계속 앞으로 달려나갔더니 팀원들이 또 기회를 만들어줘서 간신히 좀 넣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라면서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함께했던 리턴즈 FC와 나누고 싶다. 그리고 이 기쁨을 빨리 들어가서 나누고 싶다라고 했던 그의 마음이 참 따뜻하게 느껴지고요. 자신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함께했던 팀원들이 기회를 잘 만들어줘서 간신히 넣었다라고 하는 주변에게 공을 돌리는 이런 마음들이 참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임영웅 아티스트의 축구 실력이 대단하다는 걸 많이 느꼈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닌데 저희 구독자님께서 이런 댓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영웅시대이기 이전에 축덕이기에 축구에 관해서는 되게 까탈스러운데요. 이러면서 구독자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예전엔 사실 임메시 해도 저는 그냥 웃었거든요.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었대요. 그런데 이번에 뭉찬 보면서 진짜 깜놀. 완전 실력이 업그레이드 돼서 왔어요. 다시 한번 임영웅님의 끈기, 노력, 열정을 봤습니다. 이 시기에 다른 연예인들처럼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얼마나 축덕이면, 얼마나 진심이면 저렇게 실력이 늘었을까? 얼마나 딴짓 안 하고 운동만 열심히 했을까 싶은 게 이쁘기도 고맙기도 기특하기도 괄호 열고 사실 기특하다 할 나이 차이는 아닌데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저렇게 실력을 올리려면 이게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수없이 연습을 해야지만 가능한 일이었는데 얼마나 딴짓 안 하고 운동만 했을까 싶어서 이쁘기도 고맙기도 기특하기도 하셨다는 댓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무튼 저는 뭉찬을 계기로
살짝 사그라들 뻔한 마음이 다시 몽글몽글 피어납니다 하시면서 예전에 앵커리님 라방에서 MC 휘님의 문제 맞춰서 선물도 받고 했는데요. 그때도 축구 문제라 너무 쉽게 맞췄던 기억이 나신다고 하면서 뭉찬 리뷰를 보니 그때 기억도 나고 해서 댓글을 달아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 정도의 실력이 되려면 얼마나 연습했을까라고 느끼는 것과 저희 구독자님께서 축구를 좋아하시니까 축구 실력을 요만큼 높이는데 얼마나 노력과 열정과 애씀이 필요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런 댓글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본인의 노력과 진심뿐만 아니라 그렇게 노력해서 본인이 그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여기까지 실력을 키웠고 골을 넣었을 때도 팀원들이 기회를 만들어줘서 간신히 넣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 임영웅 아티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축구 소식이 하나 더 있네요. 제가 어제 잠깐 전해드렸었는데 하나은행 자산축구대회에서 임영웅 아티스트와 기성용 선수가 맞붙는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하나은행 자산축구대회입니다. 10월 10일 오후 7시 대전 하나시티즌의 홈구장인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이 되고요. 하나금융그룹의 광고 모델이자 대한민국 대중음악을 선도하는 가수 임영웅 아티스트가 직접 녹색 그라운드 위에 올라서 선수로 출격을 합니다. 임영웅 아티스트가 지속적인 선행과 기부 활동을 하고 있는 나눔과 배려의 아이콘인데요.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하나은행과 임영웅 아티스트가 발생 수익금 전액을 취약계층을 돕는 데 쓰기로 했고요.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자타공인 연희에게 축구 원탑인 임영웅 아티스트가 주장인 팀 히어로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 레전드 선수인 기성용 선수가 주장이 된 팀 기성용 이렇게 해서 대결을 펼치는 건데요. 보셨다시피 방송에서 축구 선수의 버금가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임영웅 아티스트와 기성용 선수는 축구 국가대표였잖아요. 기성용 선수가 꾸리는 팀, 이렇게 두 팀이 대결을 하고 그 경기는 자선축구대회라는 건데요. 임영웅 아티스트와 기성용 선수뿐만 아니라 역대급 라인업의 선수들이 모여서 그라운드 위에 멋진 승부를 선보일 예정이다. 라인업이 어떻게 꾸려지는 건지 축구 선수들은 그러면 어떤 선수들이 출전을 하는 건지 너무 궁금한데 당일 축구 경기 실황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대전 월드컵 경기장 현장에서도 직관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뜨거운 열기와 함성은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됩니다. 이번 대회 선수 라인업 제가 너무 궁금해했던 선수 라인업 그리고 티켓팅을 하는 모양입니다. 저는 티켓팅을 안 하게 되면 아예 기회가 없는데 어쨌든 티켓팅을 하게 되면 기회가 있을 수는 있으니까 티켓팅을 포함한 상세한 경기 정보는 하나은행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공식 SNS 계정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걱정이 축구를 좋아하시는 축구 팬들도 티켓팅을 하실 거잖아요. 임영웅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정말 많은 티켓팅에 단련된 팬들과 함께 티켓팅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대전 월드컵 경기장의 수용 인원을 감안해 봤을 때 괜찮을까 걱정이 됩니다. 예, 어쨌든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하나은행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나금융그룹과 그룹의 모델 임영웅 아티스트가 함께 선한 의지를 모아서 준비한 이번 축구대회를 통해서 팬 여러분은 물론 국민 모두가 취약계층을 향한 따뜻한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란다. 이번 자선축구대회를 비롯해서 앞으로도 하나은행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늘 겸손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갖고 있고 또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가야 한다는 걸 잊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임영웅 아티스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모습이 I am here the stadium에 알알이 박혀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례적인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임영웅 아티스트의 모래알갱이 가사가 아닌 시로 인정, 서예대회 이례적 수상한 69세 영웅시대라고 하는 기사인데요. 임영웅 아티스트의
69세 팬분께서, 영시대 분께서 모래알갱이로 서해대회에서 이례적으로 가사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라는 소식입니다. 지난 16일 임영웅 아티스트의 팬 영웅시대가 서해대회에서 이례적으로 모래알갱이 가사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2023년에 개최된 임영웅 아티스트의 콘서트에서 필연이란 이런 걸까요? 라고 소개된 사연의 주인공 1955년생 김종희님이라고 합니다. 제29회 서울 서화공모대전에서 김종희 씨가 임영웅 아티스트의 아름다운 노래죠. 모래알갱이 가사로 특선의 영광을 안으셨답니다. 이분이 예전에 임영웅 아티스트의 스페이스의 사연의 주인공으로 소개되기도 했었는데요. 김종희 씨가 한글 서예를 시작한 지 7개월일 때 너무 감동이 돼서 모래알갱이를 붓글씨로 써보고 싶은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276자를 한자 한자 3개월의 노력 끝에 완성을 했는데 무대에서 임영웅 아티스트가 사연을 읽어주면서 이 작품을 찍은 사진을 보며 정말 멋지다. 석 달 연습한 솜씨가 아닌 것 같다. 편지와 붓글씨 정말 감사하다. 이 종이를 제가 집에 가지고 가서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이는 내가 간직해야지. 오늘 부적처럼 주머니에 넣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연이란 이런 겁니다. 감탄사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감사 인사를 어쩜 이렇게 멋있게 할까요? 감사와 감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임영웅 아티스트가 광주 콘서트, 고향 콘서트에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 저도 올해는 새로운 도전을 해볼 생각이다. 라면서 영웅시대에게도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용기 내서 도전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김종희 씨가 임영웅 아티스트의 말처럼 임영웅 아티스트가 불러준 모래알갱이 가사를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한글 서예로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노력이 담긴 작품을 용기 내서 서울 서화공모대전에 제출을 했는데 아름다운 그녀의 용기가 첫 공모전 도전이었는데요. 특선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관계자가 기존에는 노래가사를 작품으로 인정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한글서의 부흥을 위해서 아름다운 노래가사도 시로 인정하기로 했다면서 이례적인 수상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영웅시대인 김종희님께서 임영웅 아티스트가 콘서트에서 소개해준 것에 용기를 얻어서 생애 처음으로 공모전에 도전해보게 됐다면서 특선까지 하게 돼서 너무 기쁘시고요. 앞으로도 임영웅 아티스트의 가사를 한글서예로 많이 적어가면서 널리 알릴 것이라면서 가슴 따뜻해지는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궁금해요, 작품이. 69세 영웅시대 김종희님이 진심으로 써내려간 임영웅 아티스트의 모래알갱이 작품이요. 9월 4일부터 9일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한국미술관에서 진행되는 제29회 서울 서화공모대전 전시회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삶을 바꿔주는 영웅, 임영웅 아티스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임영웅 아티스트가 전해준 그 한마디가 김종희님의 인생을 참 아름답게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아, 소개를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책을 한 권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책은 영웅을 만든 영웅의 노래라고 하는 책입니다. 임영웅 아티스트의 역사를 그려낸 111곡이 수록되어 있는 송북입니다. 임영웅 아티스트가 데뷔 전부터 부른 전곡 111곡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따라 부를 수 있도록 단선율 악보, 큰 글씨 가사가 수록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양장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어진 책입니다.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도 피아노나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임영웅 아티스트가 데뷔 전부터 불렀던 노래를 연주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께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요. 전국 노래자랑 포천시 편에서 불렀던 1소 1소 1로 1로부터 디지털 싱글 앨범 온기와 홈까지 111곡의 곡들이 수록되어 있고요. 아침마당에 도전했을 때 꿈의 무대에서 불렀던 노래, 데뷔 앨범, 싱글 앨범 그리고 정규 1집까지 다양한 임영웅 아티스트가 불렀던 노래들이 수록되어 있는 송북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하네요. 영화 볼 생각하니까 저는 또 영화를 보고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도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